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1,000만 원 극초반대에서 즐길 수 있는 독일 3사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스포티하면서 뭔가 실용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성부터, 그 다음에 연비 효율성, 그 다음에 이 감성적인 부분, 뭔가 하차감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법한 독보적인 라인업이죠. 바로 GT라인. GT라인 중에서도 3GT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외제차 같은 경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등등등. 그런 부분도 완벽하게 네, 확보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어때에서 준비한 금액은 1,150만 원입니다 차량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2013년에 녹화한 2014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44,000km, 아주 준수한 키로수와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의 3GT 320D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스타일리시하면서 전차주의 관리가 느껴지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1,000만 원 극초반대 3GT 차량 누려보실 수 있고요.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앞면부 외관으로 봤을 때도 전차주가 되게 관리하면서 세세한 부분, 그 다음에 BMW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을 잘 표현해놨어요. 일단 앞면부 보시면 그릴도 블랙 그릴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이 M 상징적인 컬러를 살짝 또 포인트를 주면서 확실히 앞면부에서 스포티한 감성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라이트 보시면은 엔젤아이 라이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대망의 휠이죠. M휠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살짝의 주차기스는 조금 있지만 운행상에 전혀 지장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보시면 디테일, 요런 것도 요게 새로 나온 이 휠캡이거든요. 세세한 포인트.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컨디션은 지금 거의 80% 90% 남았어요. 교체한지도 별로 안된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면부로 봤을 때도 정말 이 GT라인 같은 경우 정말 유유하게 쭉 떨어지는 그 쿠페형의 라인을 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GT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옵션이 바로 이 프레임리스 도어거든요. 예,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작동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틴팅 컨디션도 짙게 잘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지금 외관 컨디션도 1,000만 원 초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 휠도 보시면 휠도 동일하게 M휠 들어가 있고 깔끔한 모습과, 그 다음에 D타이어 역시 앞타이어 동일하게 80-90% 남아있는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타이어 걱정도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일단 포인트가 요 스포일러예요. 네, 스포일러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요런 포인트도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GT 깔끔하게, X드라이브는 아닙니다. X드라이브는 아니고 여기도 조금 배지를 바꿔놨어요. 네, 요런 세세한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신형 BMW 예, 엠블럼 까지 이렇게 좀 달아놓은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옵션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센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데 디테일, 예, 크롬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차량 예, 전동 트렁크입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성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예, 전혀 부족하지 않게 관리까지 너무 잘 돼 있는 모습. 그다음에 당연히 2열 시트 폴딩까지 가능하거든요. 이 레버 당겨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은 당겨져요. 예, 땡겨졌을 때 지금 제가 조수석 시트를 너무 뒤로 빼놔가지고 그런데, 그럼 공간성, 활용성 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예, 저는 충분히 누울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성인 남성이 눕는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 없는 그런 공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던 거는 GT 차량에 요 쇼버비 들어가요. 요 공간을 정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요 커버 있잖아요. 요 커버가 여기 딱 들어갑니다. 예, 요렇게 커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요거 있죠. 예, 요 위에 것까지 네, 싹 요렇게 들어가요. 예,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싹 내리면 개방감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짐 실을 때 조금 높은 짐 실을 때는 이렇게 빼놓고 그럼 여기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세단과는 아예 차별을 둔 GT라인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효율성, 요런 예, 공간성까지 확보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외관 컨디션 좋아요. 외관 컨디션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타이어 컨디션 4작다 거의 신품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고, 그 다음에 휠도 지금 M1로 들어가 있어서 외관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아주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 이 차량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실내 옵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도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액세서리 부분들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드로이드 오토 까지 매립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시동 걸게 되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예, 순전틱하죠. 하지만 더 넓어진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그뿐만 아니라 애플 카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또 파노라마 선루프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파노라마 작동 상태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동 상태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시면 ECM 룸미러, 그 다음에 블랙박스, 앞뒤 2채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 하이패스 단말기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도 이런 포인트, 예, 엠블럼, 그 다음에 M 로고, 예, 잘 넣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뭔가 소재가 조금 까지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덧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카본 무늬에 이런 느낌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핸즈프리 기능, 음성식 버튼, 볼륨 버튼들,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면 계기판에도 지금 경고등 들어온 거 전혀 없습니다. 문 열림과 그 다음에 지금 주유가 필요하다는 경고등 빼고는 전혀 지장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키로수 144,176km 아주 준수한 키로수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옵션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넘어갈게요. 대망의 옵션이죠. 아무래도 요게 이 차량의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 핸드폰을 연결했는데 연결하신 다음에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또 팀앱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쪽 안쪽으로 보시면은 카카오 앱이 등등등 여러 가지로 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확실히 사용하기 편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또 후지를 놓게 되면 순정 후방 카메라 또 이렇게 잘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그 다음에 이쪽에 비상깜빡이 버튼 뭐 버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즐겨찾기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CD 플레이어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당연히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작동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이렇게 3단으로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스페어 키까지 두 개 다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여기 기어 노브, 기어 노브도 카본 무늬에 컬러로 다 지금 해놨거든요. 거기에 또 포인트로 이렇게 레드 컬러도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빙 모드 버튼, 파킹 어시스트 버튼, 그 다음에 아이드라이브 시스템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초반선에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BMW 3GT 차량 만나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지금 공간성 면에서도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제 앉는 시트 포지션인데 당연히 뒤로 더 빠지겠죠. 하지만 요거보다도 더 빠졌을 때도 부족하지 않는 무릎 공간,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는 생활의 흔적이, 사용의 흔적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진짜 시트 엄청 짱짱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이소픽스 기능도 양쪽으로 모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도 빠짐없이 앞자리만 꾸며놓은 거 아니에요. 뒷자리에도 요런데 다 꾸며놨고요. 그 다음에 도어 쪽 다 꾸며놨습니다. 뭔가 캠핑, 레저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뭐 엔진 소리도 정숙합니다. 확실히 디젤 차량답게 조금, 예, 디젤 사운드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잡소리 전혀 없는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3년과 2014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44,000km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 기록상 단순 개연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3GT 320D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제가 오늘 준비한 금액 1,150만 원. 네, 1,150만 원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어때 대표원에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도 당연히 전국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집에서 차량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3GT 차량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나가시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